반갑습니다. 고사님, 네. 제가 요 앞전에 그 보이차 먹고 내가 너무 반해가지고 다시 또 오늘도 보이차 또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또뭐 산차 그 가을 보이차 만드신다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고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네, 무슨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발표를 하셨는데, 뭐 시간 있으십니까? 앞으로 며칠 우리나라. 아유, 제가 또 도와드려야죠. 제가 뭐 고사님 일이라면 뭐 머슴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 도와드려야죠. 날짜를 봐가지고. 며칠쯤 하실 원래 계절적으로 이 발효차랑 우리나라에서는 발효차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홍차 계통입니다. 홍차 계통인데 중국에서 얘기할 때는 보이차, 보이차? 보이차 중에서도 이제 뭐냐면 청병하고 숙병을 나누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청병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숙병 위주로만 하는데 그 숙병도 보이차가 아니고 발효차라 해가지고 홍차 같은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렇게 해가지고 맛이 좀 중국차하고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특히 가을에 만드는 주차 주차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한번 만들어보고 지금은 뭐 가을차는 안 만들었는데 스님 말씀하시면 시간은 할애해가지고 날짜는 봐가지고 필요한 날짜에 스님하고 저하고 할수 있는 날에 한번 만들어 보시죠. 고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우리 차가 좀 아무래도 거칠 거 아닙니까? 그죠? 천만원 걸기 시작했고 그래서 거칠지만 그 차를 우리가 좀 따서 그 부드러운 놈 잡아서 따서 한번 고사님이 만드는 제가 알기로는 고사님이 보이차 만들어 놓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 좀 차츰차츰 먹으면서 고사님의 그동안 고생한 그런 것들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고요. 뭐가 네, 가을차는 좀 지금은 좀 사실은 늦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오늘이 10월 13일인데 시기적으로 좀 늦어가지고 좀 차이표 좀 뻣뻣하기는 한데 그때 약성과는 차이표 효과는 그 양리현상은 상당히 더 강합니다. 강하기 향도 좀 강할 것 같고. 때문에 예, 그래도 지금 그렇게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렇게 아주 지금 추워진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만들 수 있지 않겠나 10월 말까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차밭에 가서 차입 상태를 한번 보고 바로차 만들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제가 만들 보이차 만드는 온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갖다 결정을 할 겁니다. 부드러운 차입하고 좀 차입이 좀 강도가 있는 뻣뻣한 차입은 좀 달리게 됩니다. 제조 과정에서 어떻든 뭐 날짜가 선이라고 하고 차밭에 가가지고 차입 상태를 보고 일단 주차 가을차를 안 만드는 거로 제가 전화번호를 하십니다. 하나 입수해 놨습니다. 예예. 섬진강 그 강가 건너편에 예예. 한 알고 7천 평 규모의 그 녹차밭이 있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그 주인장 전화번호를 구해왔고 예예. 그걸 전화해서 이제 거기서 오케이 하면 고사님하고 몇 사람이 가서 부드러니 따갖고 와서 예예. 그렇게 이제 한번 했으면 싶네요. 그렇게 하시죠. 그거는 지금 무슨 차예요? 아 이거는요. 오전에
손님들 왔다가 제가 만든 그 2007년도에 한 11년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2007년 때 만든 차이피인데 예. 이게 지금 중국식으로 보이차로 만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보시면. 아까 그 먹고, 근데 손님하고 또 차담하면서 예. 차를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감사하죠. 아, 뭐, 먹다가 제가, 저도 이제 병차인데 예. 차가 얼핏 어디 갔었나? 글쎄, 서랍이 아까 있었는데, 좀, 묵혀, 그 집어넣어버리셨네. 아, 예, 그 보살이 깨끗하고, 원래 깨끗해가지고. 우리 집 보살이. 그거는 몇 년도 산? 이거요? 예. 이거는 지금 2013년입니다. 그러면 13년이면 한 5년 된 거예요? 예. 5년 지났네요. 이거는 2013년인데, 예. 그, 어차피 손님하고 제가 하고 있었는데, 모양을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가루가 떨어져서 그 비닐을 내가 잠깐 해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떡차식으로 만든 겁니다. 병차입니다. 아, 병차 예, 되게 예. 단단하네요. 네, 예, 예. 예. 이게 이제 상당히. 야, 한국에서도 이렇게 지금 단단한 보이차를 만든다는 게. 아이, 무슨 말. 이게 뭐. 예. 이게 지금은 그 잘 안 떨어집니다. 손으로 해가지고는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네요, 진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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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어떻게 해서 떼야 됩니까? 예, 예. 용기도 우리 스포츠로 제가 장군손이라. 아, 예. 엄청 깨끗하게 된다고 했다. 어디 정리를 해가 숨겨놔버렸네. 그 이제 그 뜯으면 뜯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아. 그걸. 예, 예. 여기 조금 한 조금 모자라게 조금 넣으시죠 뭐. 그럴까요? 예. 하고. 아, 저는 예.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예, 예. 한국에서 이 보이를 국산 보이를 예. 만들 수 있다는 게 녹차로서 보이차가 된다는 게. 예, 예. 그게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니, 뭐 그거는 아니고 제가 또 우리나라에서. 중국 보이차형태로 만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예. 저는 이거 이제 한 15년 전부터 예. 요거를 떡차식으로 해가지고 예. 중국 보이차에 대해서 좀 중국에 현지 방문도 하고 해가지고 예. 우리나라에서 녹차만 성행하고 있는데 한번 예. 만들어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예. 우리나라 차이피 소엽종입니다. 예. 중국 차는 이게 찰기가 있어서 대엽종인데 예.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차를 만들 때, 떡차를 만들 때는 중국 차는 쉽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 떡차가. 예. 그러니까 한국 차입은 찰기가 없어서 이 떡차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예. 붙지 않습니다. 예. 산차로 쉽게 말하면 잎으로 그냥 보관하는데 예. 예. 잎으로 보관하면 하는 거하고 이 병차로 이 떡차로 찍어가지고 하는 게 형태고는 보관했을 때 차 맛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이건 딱 보존이 되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습기가 거의 이제 안 예, 들어가고. 예, 안 들어가고. 맛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산차하고 보이차하고. 한번 드셔보시죠. 예, 드셔보시죠. 예. 어차피 뭐 그것도 100도씩 끓여가지고 이게 이제 차를 만들다 보면 먼지 같은 게 좀 들어갑니다. 예. 그럴 경우에 좀 보이차처럼 한번 뜨거운 물로 씻어가지고 예. 한번 버리고 나서 예.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버리고 나서 이쪽 소독이죠. 제독작용이라는데 하고 나서 드시는 게 서로 안심되고 위생적으로 좋습니다. 제가 몰라 아련하게 그 전에 선방에서 공부할 때 네네. 누군가 지나가는 그런 이거는 스쳤어요. 누가 지나가는 말로 아니 보이차를 만드는 거사가 계신다 예, 예. 그런 말을 듣긴 들었는데 내 눈앞에서 딱 보니까 예, 예.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 이런 보배로운 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중국 보이 사실 약도 많이 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정말 이 맛을 궁금해했어요 제가 예, 예. 궁금했고 왜 버리셔요?
이제 이게 이제 이걸 갖다 한번 정도 한번 내지 두 번 소독한다 생각하시고 두 번 한 번만 소독하면 안 됩니까? 뭐 괜찮은데 스님 오셨으니까 한 번 더 간단하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 번 소독하시나요? 예. 아까 벌써. 아까워도. 아까워도. 예. 또 우리 건강을 생각해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약간 해가지고 예, 뜨거운 거 가지고 잔을 더 깨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항상 이 투명한 유리잔을 좀 제가 예. 언제부터나 선호를 하게 됐어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속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색깔을. 예, 예. 그 원래 이제 차들을 보면은 보이차 같은 거는 잔이 다 도자기 잔으로 해서 유리로 먹지는 잘 안 하는데 저는 습관 같은 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냥 유리잔이 좋더라고요. 일단 차를 만들어서 하면 차를 빠르고 하는 분들은 위생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벽이라든지는 걸 다 소독하고 예. 철저하게 하시면 손도 깨끗이 씻고 하는 것도 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그 동안에 그래 보이차만 만들고 그래 뭘 하고 사셨습니까? 뭘 먹고 사셨어요? 글쎄, 뭐 먹고 사는 거요. 뭐 하루 세 끼 먹잖아요. 예. 저 서울역에 가는 계시는 분들도 하루 세 끼 먹고, 예. 청와대 계시는 분들도 하루 세 끼 먹지 다섯 끼 안 먹잖아요. 예. 예. 세 끼 먹는 거야. 뭐 무엇을 해도 안 먹겠습니까? 예. 밥만 먹고 똥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공부만 하시면서 차를 많이 만들어 놨다는 제가 소리는 들었는데 전혀 경제력 활동도 안 하시고 차도 하나 제대로 안 파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는 뭐 아는 인연들이 만나면 예, 조금 인연이 돼야 예. 내가 팔고 싶다 파는 것도 아니고 예. 이걸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자식까지 귀하게 만들었는데 예. 얼마 받을 것도 생각도 안 해봤고요. 예. 언제 팔 것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뭐 만들어 놓은 게 뭐 한 500개는 될 겁니다. 아, 향이 너무 좋네요. 향이 좋아. 예. 색깔이 예. 이게 딱 뭐냐면은 황금색? 아이고 무슨 황금색? 또 바나나 색하고 좀 비슷한 것도 맑아서 좋습니다. 향도 좋고. 네, 감사합니다. 맑아서 좋아요. 보이차가 맑기가 어려운데 맑아서 좋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넣어서 찍은 게 이 맛이 난다는 게 네. 이 색깔이 나고 한다는 게 근데 이게 얼마나 들어갈까요? 하나 찍으려면 그람 수가 예, 요건 뭐 중국 그런 걸 비교할 건 없는데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100g도 만들 수 있고 예. 150g도 만들 수 있고 모양 틀이 있습니다. 예. 틀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한 이거 250g 정도 됩니다. 따기도 어려울 건데 250g 예, 250g 정도 되는데 그 중국 보이잖아 300g 보통 이상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크기에 따라서 150g짜리 그 다음에 100g짜리